안녕하십니까. 오늘 시 언어 11번째 시간, 제어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포문과 while문이 존재를 했고요. while문에는 초기값,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 연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 일정한 반복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while문은 두 while문도 있었어요. while문의 안에 조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반복 수행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초 한 번은 무조건 수행을 하는 두 while문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어문에서 반복문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 if, 뭐뭐라면, 만약 어떠한 조건이 충족을 한다면 어떠한 진행을 해라. 분기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분기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문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구현하는 방법,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항연산자를 이용하는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연산자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연산자를 할때 조건 연산자, 그거를 우리가 삼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 차원에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란 조건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그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양자택일 또는 다자택일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1서부터 진행을 해요. 1, 2, 3, 4, 5, 6, 7, 8, 9, 10 있을 때, 10 이하일 때는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불이 들어오다가 10 이상이 되면 노란색 불이 들어와라. 그런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분기되는 걸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조건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 이상인 경우에는 수를 주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우를 주고, 70 이상인, 70 이상, 80 미만일 때는 미를 주고, 그런 성적표를 관리하는 것도 조건문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겠죠. 뭐, 그 점수가 몇 점이 이상이면 통과, 시험에 통과해서 이 사람은 합격이고,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고, 그런 거를 할 때도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 시 언어에 더 사용하는 조건문은 크게 if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 언어만 이렇게 if문과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가 다 if문 또는 스위치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if문과 스위치문의 차이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if문은 양자택일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 조건이 참이면 이렇게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스위치문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즉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값이 1이 나올 수가 있고 2가 나올 수가 있고 3이 나올 수가 있고 4가 나올 수가 있다 할 때, 1일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해라. 2일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해라, 3일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해라, 4일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해라. 그렇게 다자,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택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f문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 if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가 있을 수가 있고, if else if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 if문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 if문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어떠한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식이 만족을 한다. 즉, 참이면 1이 나오면 참이면 if문 다음에 그 문장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가 있는데 if의 조건에 만족을 하면 if문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코드를 보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컨트롤을 다시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좀 지울게요. 번잡할 수 있으니까 좀 지우고. 네, 여기다가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문입니다. 자, int. 자, int first num이란 걸 하나 정해주고요. 여기다가 10을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int 0 second num 두 번째 숫자는 20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거 if 만약 뭐뭐라면 예를 들어서 first num이 second num보다 크다면 수행을 해라. 퍼스트넘은 세컨드넘보다 크다라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퍼스트넘은 10이고 세컨드넘은 20입니다. 이 조건이 참이 아니죠.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여기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그 실행문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printf, firstNum, secondNum은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100으로 바꿨어요.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실행을 하겠죠. 조건문에 만족을 해서 참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firstNum은 secondNum보다 크다를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만약에 퍼스트 넘이 세컨드 넘보다 크다라고 하면 다시 10으로 바꾸고요. 퍼스트 넘이 세컨드 넘보다 크다. 이 위하고 똑같죠?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참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0이 나왔다. 거짓이 나왔다. 그럴 때는 다음 문을 수행하게 else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결과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수행하는 문이 바로 els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크다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은 경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firstNum은 secondNum보다 작거나 같다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 if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위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를 다한 번에 다 통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만약에 퍼스트 넘이 세컨드 넘보다 크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퍼스트 넘이 세컨드 넘보다 작은 경우 예, 또 실행을 하고요. 작은 경우. 자, 만약에 세컨드 넘과 퍼스트 넘이 같아요. 그럼 이둘다 포함 안 되겠죠. 그럴 때 여기다가 또이 엘지를 적었고 그러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면 같다겠죠. 그래서 얘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얘가 20인 경우 어떻게 실행되겠어요? first num이 second num보다 작다가 실행되겠고요. 10하고 20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10이다. 값이 같아요. 그러면 else가 실행이 돼서 first num과 second num이 같다라고 실행 같다라고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if는 if문 혼자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if else만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if else if 그다음에 else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조건을 걸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가장 여러분이 손쉽게 쓰일 수가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쓸수 있는 구문이니까 꼭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조건문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걸 다 하나씩 케이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실행문을 실행하던가 아니면 요거에 해당되는 실행문을 실행하던가 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놔두고 그중에 알맞는 실행문을 실행시킬 때 우리가 스위치문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자, int score라는 변수 자료형 그 정수 자료형을 선언을 했고요. 자, printf score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별로 뭐 출력될 게 없겠죠. 자, 다음에 scanf였고 score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로부터 score에 해당되는 값을 받아서 score 변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메모리 주소 그 end 연산자를 이용해서 end를 이용해서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스위치문 형태가 이래요. 스위치를 써주고 가로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결과값, 조건의 그 케이스를 찾기 위한 결과값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결과값이 지금 스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값은 사용자가 직접 유저가 입력한 값이겠죠. 그게 100인 경우, 케이스 100인 경우에는 요렇게 10개인가요? 지금 10개를 asterisk 10개를 출력해라. 다음에 90일 때는 9개를 출력을 해라. 80일 때는 8개 출력해라. 70일 때는 7개 출력해라. 60일 때는 6개 출력해라. 디폴트가 있는데 디폴트는 위쪽에 어떠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디폴트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라. 그 실행을 해라라고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폴트는 존재를 해도 되고 스위치 구문 내에 존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싹 지워서 자, 먼저 int score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printf에서 사용자한테 스코어에 해당되는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출력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scanf를 이용해서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값을 받고 이 값은 스코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담았으면 스코어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값을 가지고 스위치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은 어떤 케이스에 상응하는 값을 결과값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코어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스코어문. 자, 어떤 경우, 케이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100인 경우에는 요거를 실행을 해라. 꼭 실행을 하고 나서 수행해야 되는 실행문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는 뭐냐면, 케이스문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하나 더 해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스코어에 해당되는 값이 90이다. 그러면 9개만 출력을 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케이스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는 100인 경우에 여기에 있는 문을 실행을 하죠.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브레이크는 뭐냐면 이 중괄호를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인 경우에 해당되는 구문만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이 중괄호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100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여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90에 해당되는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만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문이 더 앞, 뒤에 더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해 본거더 해보면 80일 때는 8개를 찍어라. 이렇게. 다음에 70일 때는 또 7개를 찍어라. 60일 때는 이렇게 찍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디폴트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printf. 이렇게 5개만 찍어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스코어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했고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9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스코어 값이 여기 90이 들어가죠. 스위치가 90이 들어가면 90에 해당되는 이 실행문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9개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40을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40은 이렇게 되겠죠. 40은 어디에도 어떠한 케이스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폴트에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에 걸리기 때문에 5개를 출력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디폴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디폴트 이렇게 하고 나서 40을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40을 입력을 하면 40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문과 switch문 굉장히 조건문에서 많이 쓰이고요. 스위치문보다는 if문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잘 알아두시고요. 사망 조건 연산자. 우리가 조건 연산자 할때 했던 내용이죠. 그죠? 조건식을 앞에 있는 조건식을 조건식 결과에 따라서 앞에 있는 조건식의 조건이 결과가 참이면 1번 첫 번째 있는 식을 실행하고요. 거짓이면 두 번째 있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식 1이 실행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식 2가 실행된다. 그죠? 자, 코드 잠깐 보면 int i하고 j가 선언되어 있고요. i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i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i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또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j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i하고 j 중에 i가 더 크다면 i가 j보다 더 크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j가 더 크거나 i와 j가 다 같다거나 그럴 때는 뒤쪽에 있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j보다 크지 않다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망연산자는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굉장히 쉽겠죠. 자, int i하고 j를 일단 선언해 놨고요. printf로 무엇을 먼저 받냐면 i 값을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의 값을 받아서 i에다가 변수 i의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했고요. 다음에 똑같이 j의 값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두 개를 다 받은 다음에 그럼 i하고 j의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i가 j보다 크다면 여기 있는 문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문을 실행해라. 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가 j보다 크다. 그렇지 않으면 같거나 작은 경우겠죠. 그래서 i가 j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계행을 하나 넣어줘야겠죠. 예. 여기에 걸릴지 여기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i 값을 제가 50을 입력해 볼게요. 그다음에 j를 한20 정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i가 j보다 크다가 입력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i를 좀 작게 해 볼게요. i를 10으로 하고 j를 100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가 j보다 크지 않다. 뒤쪽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어문 3개,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건문, 제어문의 반복문과 조건문은 연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